컴퓨터 보급률 80%, 이제는 꽤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 컴퓨터를 넘어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젊은 층을 비롯해 노년층까지 최신 미디어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 실용부터 영상 제작까지 연령대를 넘어선 배움의 현장을 CNB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동구 효목동에 위치한 80정보문화센터에는 저마다 짝을 지은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기초교육이 한창입니다. 주로 장년층의 노인들로 구성된 수업에서 교육생들은 강사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거는 법부터 영상통화 등 스마트폰 기능을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아들, 딸도 다 결혼했고 뭐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여기 와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뭐 통화하고 그 시기밖에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살려면 못해. 이제 연락처 관리도 하고 카톡도 좀 하고 또 뭐 이거 열기 닫기 뭐 아무것도 몰라가 못 쓰니까 이제 이게 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길래 아가 배우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앱 실행 이외에도 스마트폰 기능 활용 대회 등 특별한 목표를 가진 교육생도 있습니다. 국민행복 ICT 경진대회 참여했더랬습니다. 대구 예선대회에서는 금상을 받아 전국대회에 올라갔었는데 그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컴퓨터로 경쟁을 했었는데 작년에 한 대회에서 한 3개월 앞두고 스마트폰으로 살짝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이게 참 어렵겠다 싶어서 스마트폰 열심히 했지만은 가서는 이제 본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ICT 경진대회 참가를 목표로 스마트폰을 접하는 기회를 더 갖기 위해서. 이처럼 80정보문화센터는 2월 한 달간 지역 정보소외 계층의 스마트폰 사용을 돕기 위한 기초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제 휴대폰을 구매를 하시고 이런 이제 국민정보화 교육을 들으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이제 그 소리, 벨소리 선택하는 거 하고 뭐 아니면 진동모드 변경하는 거 하고 기본적인 거 이제 밝기 조절하고 하는 거, 글씨 크게 하고 하는 거, 그리고 배경화면 설정하고 하는 거, 예, 기본적으로 하는 거 대부분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제 본인이 이제 메시지 보내시고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내시고 영상도 보내시고 이모티콘도 보내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은 이제 기초 단계를 넘어 제작과 편집 등 활용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성대학교에 위치한 수성영상미디어센터는 단편 영상 만들기와 스마트폰 앱 활용 등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1인 미디어나 유튜버 또는 등등등 영상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데요. 좀 짧은 기간 안에 이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최대한 빨리 충족시켜 주고 싶어서 좀 거기에 좀 최적화된 수업으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예. 블로그와 카페 등 전 연령대의 미디어 플랫폼 사용이 확산되면서 일부 교육생은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수강 신청에 나서기도 합니다. 지금은 참 이런 걸 꼭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노인회 수성구 지회 카페지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꼭 이거를 배워서 내가 아는 이상의 어떤 것을 보충을 해서 좀 더 수성구에서 가치 있는 어떤 그런 그 카페를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중장년층의 최신 미디어 교육이 활발해진 요즘 동수성구 곳곳에서는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제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박경익입니다.